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축복은 성령 안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의 축복은 성령 안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의 그 위에서 오직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유산을 누리면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것,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안에 복음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도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믿음으로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성령도 받는 것이죠. 치유를 받는 것도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보이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써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처럼 구원도 치유도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전부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진리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심판을 행하시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선 예수님께 자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아직 우리를 쫓아대지 말라고 다 계시록까지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1.1억도 틀리지 않고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알려면요, 뭘 보면 알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더니, 큰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해요. 어떤 이는 병이 걸리면, 그 전까지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가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막상 중병이 자기가 걸리니까 의사 찾아다니느라고 좋은 건강식품, 좋은 보약 찾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데 자신의 어떤 필요가 생기면 세상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의지해가지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열매를 보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은 다윗과 요셉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가 있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체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인격체이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를 알수록 그분이 당연히 신뢰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하고 경험해 본 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정치인은, 저 목사님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인격을, 성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하나님과 경험해지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배우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다윗과 같이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은 주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 영생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믿음이 뭐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 있습니다 하면은요 그 반대편에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함의 앎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놀라운 유산과 축복과 언약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음이 커야 되는데 그 믿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당신이 얼마나 기름 부음과 임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얕은 발목만 차는 기름부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만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머리부터 심령까지 어노인팅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사람은 그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축복이 안 나오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축복이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눈에 보이고 무슨 차이인가요? 눈으로 볼 때는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은 머리로 믿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매일 예배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믿음은 아는 것인데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이 선행되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 안에서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어설프게 은혜 받은 사람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으면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사랑이 흘러야죠. 하나님의 용서하심 흐르면 용서가 흘러야죠.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 안에 임하면 원망, 불평, 짜증 사라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이 모세처럼 승해야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성경 많이 읽고 훈련 많이 받은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학위와 박사학위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이 나타나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가 있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요, 복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 산을 들려 바닥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진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임에서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결의 복음을 내가 선포하고 하더라 할지라도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치유의 복음을 듣고 외워서 치유의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믿고 선포해도 그게 온전히 나타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서 여러분 안에 참 믿음이 볼볼볼볼 끌어오를 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때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을 버려야 돼요. 성경 웬만큼 다 알잖아요. 네? 성경 웬만큼 다 알고 다 읽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탈피해내서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성령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다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내가 큰 믿음이 있다. 내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믿음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요. 들어가고 들어가 보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요, 주님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진리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요, 여러분에게 믿음도 더해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내가 주의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성령님이 보증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행위에요, 자기 행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건, 설교를 하건, 기도 인도회를 하건, 제가 아무리 주석과 성경을 달달달달 원서를 구분하면서 공부하고 준비를 했어도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설교에 부는 거. 성령님의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그냥 노랫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자칫하다가 그게 주의 종 섬기고 주의 종 나라 세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뿐이에요. 참 이게 차이가 이렇게 달라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가 유익하죠? 성령님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한 재림의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성령의 기름을 못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니까 주님 오실 때 마음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정결함, 주님을 향한 거룩함, 두루마기를 빨고 예복을 입는,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과 같이 팍 타오르면 두루마기는 빨아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불타오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신 날에 기대가 되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기독교의 에너지와 기독교의 그 힘의 근원은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 또한 복음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성령님과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도 믿어도 복을 못 받고 믿어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믿어도 주님의 음성이 희미한 것 같고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주님을 믿는데도 열매가 없는 물이나 보고 있고 아직도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우울함이 나고 세상에 한탄이 들면 아 깨달아야 돼요. 아직 내 열매가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만져주지 못했구나. 열매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믿었구나.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아직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한다는 건 뭡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한다는 건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장성한 영적인 수준으로 그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게 해요. 성령 충만 받게 되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면 성령의 역사는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뭐가 맞죠? 코드가 맞잖아요. 근데 성령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성령님은 영이신데 성령님이 영으로 오셔서 딱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님이 딱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이 강하지 않아 영이 성장해 있지 않았어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죠? 혼이 주인이 되죠 혼이 예? 혼이 주인이 되면은 성령님하고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요 찬양인도 하면서요 계속 영을 민감하게 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계속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자주 잘 못 봐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께 지금 초점이 맞춰 있어. 그래서 하면서도 성령님 후렴을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앞으로 가야 되나요? 이 찬양하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이 찬양을 후렴부터 해야 되나요? 앞부분부터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찬양 인도하는 것 같지만 저는 30분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찬양을 하려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자마자 찬양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이만큼 준비했지만 열매는요.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을 울릴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붙들어주시면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목사님이 저를 막 푸시하고 막 강요하지 않는데도 왠지 이렇게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좋고 성경 읽고 싶어져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왜?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흘러가면은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제스처 하나에 성령님이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 만지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못 녹아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훈련을 못 받고 잘 못하게 되면은요 혼만 강해져 있어. 왜? 성경 엄청 배웠잖아. 성경 다 알아. 다 알아. 성경 전에서.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이야. 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자존심이 장난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내. 봉사도 많이 해. 나 무시했다가는 그냥 교회 불날 줄 알아.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혼이 확다 그냥 신앙생활 수십 년인데 혼이 엄청나게 커져 있네. 그럼 이제 성경을 딱 읽는데 성령님이 야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해 주려고 하는데 영이 그 사람의 영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뭐가 반응하죠? 혼이 반응하죠. 그래서 안 들려 안 들려.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런 거는 나는 뭐 어린아이 때 벌써 뛰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네. 안 변화돼요. 네? 그냥 마음의 변화는 없고 지식만 가득 차고
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들도 다 머리만 이만큼씩 커져 있어. 막 얼마나 그냥 지식을 많이 배웠는지. 이 마음이 주님과 성령으로 채워서 영이 포식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가 그냥 성경으로 채워져 갖고 돌아가니, 성경의 배움과 하고 삶하고는 딴판이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삶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아유,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돼. 그냥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천국만 가면 돼.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싹 바뀌었어요. 왜? 영의 훈련을 안 받으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은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하죠? 성령님도 참 이렇게 깝깝한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귀가 막혔어. 영이 귀가 막혔어. 근데 맨날 들려달라고 그래. 그럼 누가 좋아하죠? 에? 귀신이 엄청 좋아하죠. 너 지금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귀신이 자꾸 그렇게 얘기해줘요. 아, 그럼 하나의 음성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막전 재산 막 교회에다 바치고 막 하루아침에 막 어디 막 아마존 선교사 나가고 막 에? 가정이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 그런 사람들의 또한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요. 그 사람들의 열매로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은사를 사모하면은요, 그 영들이 좋아해요. 미스터 사가. 그래가지고 성령님과 비슷해 보이는 은사를 막 줘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무당도 또한 샤머니즘 하는 힌두교 이런 데도요 병 고쳐요. 그 사람들도요 애기도 낳게 해요. 네? 귀신이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귀신도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최상급 피조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음성 누들리고 뭔가 꿈도 꾸고 뭔가 환상도 열리고 하는데 나중에 다 보고 되면 어떻게 되죠? 다 틀려, 다 틀려. 예언하는 것마다 다 틀려. 그 뭔가 다 이게 이상해, 이상해. 뭐가 이렇게 되는 게.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속사람이 약하니까 자기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아 간다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어느 순간에 이게 속사람이 약해질 때가 있었나 봐요. 항상 24시간 속사람이 강해질 수는 없어요. 그럼 안 자야 돼. 잠을 잘 지마야 돼. 24시간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잠도 자고 또 나가서 사역하다 보면 막 데미지도 받고 하다 보면은 인간인지라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면서 눌리는 건 눌려 속사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비참한 나를 만들어 간다. 그가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요, 혼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 영은 약한데, 내 혼은 강해. 그럼 누가 이기죠? 내 혼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찔끔찔끔 받고, 기름 부음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속사람이 얼만큼이나 자랐겠어요. 그냥 간달간달하죠. 근데 이 혼은 맨날 TV 봐, 영화 봐, 드라마 봐,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니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막나뭐 어디 갔다 왔다 하고 막 그러고 막 혼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영은요 하나님 좀 사랑하자, 하나님께 교회 가자. 혼이요 까불지 마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뭐 교회를 가
이렇게 지금 할게 많은데 뭐 기도하러 가 제정신이야? 혼이 커져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야야야야야 이렇게 저렇게 너도 힘들잖아 너 이렇잖아 그래서 그냥 혼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이게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은데도요 혼이요 하지 마 그러면은 내 몸은 자동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쉬어야 됩니다. 네 혼이요 야 이제 기도 좀 하고 하자 그러면 우리 몸이 네 알게 네 아닙니다 지금은 몸이 힘들어갖고 잠자야 됩니다. 네. 아주 그냥 시스템이요 시스템 네. 혼적인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 로마서 8장 12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하는데도 이게 성령의 기름부음 안에 없다니까 맨날 아멘 아멘 혼의 생각으로 아멘 아멘 혼의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써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죠. 떡은요 내 혼을 내 몸을 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내 뭐를 살려주죠? 내 영을 살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사람은요 팔다리가 생기면서 영의 힘을 쫙쫙 얻어요. 말씀 묵상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막 기쁨이 올라오고 막 행복이 차올리고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줘도 세상이 힘들어도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요 3차원의 세계예요. 먹는 거 우리 몸을 강건하는 거. 그러나 말씀은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요 4차원과 3차원도 지배하는 거예요. 지구야 만들어져라 탁 만들어져 궁창은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눠져라 나눠지고 별들아 생겨라 다 3차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에너지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이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유지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에너지와 힘을 얻어야 돼요. 만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너지와 힘을 얻으면서 돌아가는데 우리 영의 사람은 얼마나 더 그래야겠어요.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금식기도 예전에 할 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21일을 굶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파. 그냥 좀 힘들면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냥 말씀이 꿀 같아. 그냥 배고픈 줄은 몰라. 배도 안 고프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요 첫 3일 동안은 그 세계를 몰라가지고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냥 뭐 슈퍼를 보면서 와 저거 언제 가나 내가 금식 끝나면은 라면 사고 만두 사가지고 밤 10시 딱 끝나면 만두 라면을 끓여 먹으리라 그러면서 막 계획을 짜고 있어. 얼마나 배고픈지. 아 근데 이게 전도사니까 이거 금식 안 할 수도 없고 에? 우리 집사도 같이 와서 금식한다는데 나만 포기할 수도 없고 근데 나는 삐쩍 말라가지고 50몇 킬로밖에 안 나갔으니까 지금은 70킬로지만 근데 그 집사는 이렇게 뚱뚱해. 40일 굶어도 배가 안 고프겠더라고. 근데 나는 30일 굶어도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기도 원장님이 기도받는데 해주는데 홍준사 응? 금식 포기하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응? 여기서 승리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엄청 찔리더라고. 어떻게 하셨지? 기도하십시오. 아 그때가 그 마음을 고쳐먹고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21일을 금식했는데 배가 안 고프더라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대환란의 때가 닥쳐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요, 배가 안 고파요. 할렐루야. 영의 양식이 아주 그냥 영양.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배가 쇠한다 그랬어요. 네? 심령이 강건하면요, 그 사람은요, 최고의 보약을 먹는 거예요. 최고의 건강보조식품이요. 여러분이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걱정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보약을 몇 첩을 몇 달을 줘 먹어도 항상 아파. 왜요? 뼈를 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말씀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진리를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영광 돌리는 열심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은 과연 행복한가, 나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한가,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저는 진리를 찾아 갈구했고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 안에 평안이 없었고 제 영혼은 메말랐으며 제 속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지 못했는데 이 모두가 제 영혼이 합당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소한 10년가량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것을 묵상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 마음은 위로와 격려를 얻고 훈계와 책망과 교훈을 받게 되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은 주님과의 체험적인 교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자백과 중보와 간구 또는 감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는 바로 말씀으로 혹은 다음 구절로 넘어갔는데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말씀 묵상의 목적은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10년 동안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도 안 생기고 열심히 고아 돌봐주고 가난한 자 돌봐주고 했지만 마음은 기쁘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많은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라고 했지만 심령은 메마르기가 그지없었다. 그래서 바꿨대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읽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영혼의 양식이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면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서 성령의 전을 만들어 주더라. 그 말씀이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위로가 되고 얻을 때는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되면서 힘을 얻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힘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더라.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살려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평강과 기쁨과 힘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표지판이 되어지고 나침판이 되어지고 삶의 에너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씀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은 지식적으로 담아라, 좋은 말씀으로 담아라, 도덕적인 말씀으로 담아라. 그것은 혼의 차원입니다. 어떤 이는 혼적인 차원에서 지식을 채우기 위하여서 분량을 채우기 위하여서 연구하기 위하여서 암기하기 위하여서 머리에 담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분석하고 예리하게 분석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말합니다. 뭘로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길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향한 살고 죽는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경외함으로 내가 읽을 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서 막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아는 말씀이지만요 경외하는 말씀으로 딱 읽어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를 용서함같이 너희도 형제를 용서해라. 이거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읽으면요 심령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나를 막 휘어잡아요. 막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요령과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건한 자세, 경건한 시간으로 그 근본적인 그 자세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요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성품이 느껴지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의 인격이 느껴지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도 없이 감동도 없이 쓰겠어? 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성령의 감정 안에서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잖아요. 이 말씀이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밤새도록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말씀을 읊조리나. 그 말씀이 노래가 되고 그 말씀이 찬양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시편의 그 말씀은요 다 찬양이었어요.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읊조리다 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읊조리다 보니 그 말씀이 찬양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는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의 생수의 강이 흘러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좋은 기도의 결과를 보려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이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일어나고 성령님이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자고 성령님이 만져주려고 하는데 딴 생각 들어가지고 딴 생각 잔뜩 하다가 집에 가고 그럼 성령님하고 이게 기도의 기름 부음이 못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기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잡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몸도 피곤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비유와 같이 반낮 택하신 반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아침이군 점심이군 저녁이군 밤낮 주님께 아뢰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찾아보십시오. 그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을요 떨쳐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려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기도를 잡을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주님, 주님만 찾으세요. 기도를 자꾸 뭘 많이 하려고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도 틀리지 않고
9번에서 10번 넘어가는데 잘못해가지고 10번부터 했네. 다시 9번 하고 10번 하고 하나님 아시겠지. 정직하게 1번부터 순서대로 했으니까. 주님은요 그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에 자꾸 혼적으로 막 순서도 틀리지 말고 토치도 빼먹지 말고 콤마도 쉬고 탁탁 1분 이거 기도 1분 이거 기도 1분 이거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 주님을 찾기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막 보고 싶고 주님을 더 찾고 싶고 성령님 막 야 안 만나주면 나는 집에 안 가요 막 나중에 이렇게 돼요 막 요서가 등구로 다니셔야 돼 이렇게 막 제가 불쌍해갖고 성령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교주 대 비타이 가는 것이고 네? 그냥 가서 주여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런 자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다 보면 막 이게 신뢰한 연못가가 막 끓잖아요. 막 끓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 팍 끓으면서 거기 들어가는 자마다 병고침 받았거든요. 실로암의 생물이 여러분 안에서 끊이지 않는 생물이 지금 끓어야 돼요. 끓어야 돼. 그래갖고 막혔던 것들이 빵 터져 나가면서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만 끌어날라고 하면은 꽂히고 조금만 끌어날라고 하면은 세상에 빠지고 조금만 끌어날라고 하면은 게으름과 나태해지고 그다음 목회자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 기름 부음 주려고 하는데 일주일 지나서 보면은 은혜 주시고 막 하나님을 찬양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또 오면 그럼 내가 이게 도루묵 책바퀴지 다람쥐 책바퀴 해도 똑같고 해도 똑같고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끌어올라오도록 주님을 찾게끔 해주면 그걸 가지고 그 불신을 살려가지고 집에서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건 맞고 규칙적인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여기다 막 갈급함이 동해가지고 나중에 금요일에 왔을 때 막 눈이 휑해야 돼 막 주님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고 막 그냥 막 금식하고 장난 아니었어. 그럴 때 딱 앉는 순간에 예배 딱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탁 만져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부흥회 하는 거야. 혼자 막 부흥회가 일어나서 그냥 와. 끌어올라가지고 이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녀가 8명이었고 그 자녀 8명 태우고 차를 운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고가 났어요. 자녀와 아내는 하나도 안 다쳤는데 이 목사님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면서 온몸이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즉사했어요. 경찰이 와서 봤는데 이미 죽었어요. 마귀가 그 목사님 쓰임받지 못하도록 역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8명 딸 중에 15살 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는 다시 살아날 지어다. 그 순간에요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요 천국 가고 있는데 다시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눈이 딱 떠졌대요. 근데 눈동자만 돌아가지고 온몸이 다 굳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뼈마디는 맞춰질지어다. 주의 보혈과 능력으로 이 머리뼈, 턱뼈, 이 가슴뼈 맞춰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에 목뼈나 이 척추뼈가 탁탁탁 맞더래요. 눈동자마다 안 올라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헨리 그루버 목사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딸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의 그 믿음의 선포 말 한마디에 엄청난 성령의 보증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목사님과 그 딸의 기도에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나타나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에게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납니까? 그거는요 뭡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나중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성령님 위하여 심을 걸. 내가 그렇게 목사님이 성경 읽고 기도하라 그런 애들 좀 할 걸. 규칙적으로 좀 할 걸. 영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이 천국과 지옥에 가냐 하는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과 축복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어노인팅 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겉사람은 후퇴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을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나타나고 못한다고 하는 신앙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18년은 새롭게 부흥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는 위대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 2018년 여러분 이제 예전과 같이 그러한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는 성도,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냥 착한 성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 그냥 괜찮은 성도의 사원을 뛰어넘어서 속사람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져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통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앞서 행하심을 선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예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생명 요소서 철가락
더 높이고 감으로 메마른 감으로 메마른 나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의 24시간의 시간에서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심어야 되겠습니까?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파종을 하고 추수를 구하지만 그거는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불과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 주의 말씀을 읽어서 영혼의 양식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영혼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비전으로 성령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우리의 주하고 버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홈리스와 아버지여 비전을 잃어버리고 마약에 빠져있는 청소년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슬람과 아버지여 공산주의권과 아버지여 힌두권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꿈꾸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자가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겉사람만 아름답고 지혜롭고 부유하고 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아름답고 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심이 합당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으로 일어가는 그 축복이 우리 성령님 안에 있음을 알고 복음에 하나님의 초점을 우리 성령님께 맞추면서 성령 안에 신앙생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않도록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버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여 말씀과 기도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성도들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언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눈 가슴 알러지 하나님 아버지여 소화불량 하나님 아버지여 관절염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시옵소서. 기억력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몸에 하나님 따뜻하고 혈액순환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붙잡히는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유산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과 행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